사장님 계세요? 계십니까 사장님? 아, 예, 예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예, 사장님. 아, 좋은 거 갖고 와가지고. 예. 아, 선생님, 앉아요, 앉아. 저 약 안 먹어요. 아, 어깨, 어깨. 어깨 운동 하나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. 갑니다. 가세요, 가세요, 가세요. 예. 아, 어깨 운동 하시는 중이셨네요. 예. 아, 그러지 말고. 아, 저 좋은 거 갖고 왔어요. 요즘 여기 1등도 얼마 전에 하고 왔는데. 아, 괜찮은 거 있으니까. 5분 안 걸려요. 3분? 아, 3분 정도만 한 번. 맛없으면. 한번 해줄까요? 그때 가서 얘기하시는데 저 그거는 아 일단 먹어봐야죠 알죠 한번 해줄까요? 안 먹어보시죠 안 먹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누가도 아무도 손에 안 걸려요 형 한 번만 먹어보세요 이거 뭐 약 아니죠? 아 좋은 약 이상한 약 말고 써 말고 네, 안녕하세요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채널에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블리스형 구독자 여러분들. 3대 안 하는 블리스형 제자로 나오고 있는 석호라고 합니다. 제 채널이 노잼이라고 해서 뽑았습니다. 아, 이 사람 노잼이다. 트레이너 하고 있고요. 이번엔 어떤 업적을 거뒀죠? 얼마 전에 MPC 서울 그 내추럴 그랑프리 해가지고 나도 못해요, 그랑프리. 그랑프리가 뭐죠? 피지큰 키로 나누는데 숏, 미들, 톨이 있으면은 그 1등 중에서 또 겨뤄가지고 또 1등을 하는 게 이제 그랑프리죠 1등 중에 1등이다 운이 좀 좋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1등 중에 1등을 한 비결을 알려주러 나온 건가요? 사실 뭐 워낙 대단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네. 그냥 이제 괜찮은 약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고 뱉은지 삼키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운동은 뭐죠? 첫 번째로 알려드릴 때 잠깐 놓을게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사실 남자분들 헬스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사레레에서 약을 파는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거두 설명 한번 보여주시죠 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사레레 하는 거 아니에요? 네 형 언니 저 어떻게 아시죠? 옆으로 두고 사레레 하는 편이거든요 네. 저는 약간 측후면을 한다는 생각으로 팔 각도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무게중심을 좀 가지고 좀 변화를 줘요 네. 혹시 발에서 중심 어디다 두가시죠? 맨 가운데 아니면? 전 살짝 앞에 두고 앞에요? 저 완전 뒤 방금 하신 거 보시면 저 앞꿈치가 떠있어요 앞꿈치가 뜨고 이렇게 약간 뒤로 기대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름 약간 네. 약 논리가 있죠 약을 한번 팔아보시죠 네. 알다시피 이거 견세 공간이나 뭐 견갑골 각도에 따라서 약간 너무 옆으로 빼면 안 좋다 약간 그쵸?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빼는 게 살짝 안전하다 그게 정석이 정석 저라는 이제 나무 막대기가 있으면은 이걸 사실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네, 제가 또 앞에 있으면은 딱 들었을 때 보시면은 이미 승모의 힘이 당연히 전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원 만큼 내가 얘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제가 한번 이러고 한 적이 있어요 이러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내 앞에서 이렇게 휘적휘적 거릴 건데 내가 조금 뒤에 있어야지 이 모든 그 밸런스의 가운데가 아닐까?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신장성 운동이 추가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핵심은 내 발의 무게중심을 뒤로 옮긴 상태로 이 밸런스를 맞춰서 딱 그냥 맞는 채로 좀 편안하게 사례를 하겠다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이거를 구독자님들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네. 뭐 집에 뭐 책이나 생수나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놔보고 숙여도 보고 뒤로 놔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목에 걸리고 어깨에 걸리는 이 AP가 차이가 날 거예요 주의할 점이 어쨌든 내가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골반을 그 마이클 잭슨 춤마냥 잡아도 골반 앞으로 이렇게 빼두고 그치 그치 약간 상방위는 주면 좋긴 한데 안 줘도 상관없거든요 네. 그래서 여기에만 걸리는 게 느껴진다 어쨌든 이게 AP잖아요 네. B에서 힘 안 들어간 자세를 지금 완성시켜두면 사실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수축이나 신장 다 떠나서 일단 자극이 잘 오니까 제가 느꼈을 때 목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게 사실 고민이잖아요 다들 목에 힘 들어가는 게 네. 이제 제 시선에서 이 약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네. 거예요 무게가 통제가 되시는 분들은 몸을 딱 정렬을 잡아두고 박아두죠 그래서 여기에 주동 부분이 이 삼각근만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. 초보자분들은 사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스림을 준다든지 반동을 쓴다든지 하죠 근데 사실 무게를 뒤로 빼는 순간 하체를 못 움직이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동 범위가 훨씬 길어지네요 가동 범위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 자체를 똑같이 10번을 하더라도 사실 한 12번 이상 한 효과가 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동 범위 측면에서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길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체는 더 못 쓰니까 아마 조금 더 자극이 많이 오는 것 같다
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리고 그래서... 체형적으로 10명 중 8명, 9명은 다 라운드 숄더 굽모 있잖아요. 네. 상부 손목 어쨌든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. 기본적으로 쇄골이 올라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숙여주면 확실히 승모에 많이 들어와요. 얘네들을 빼줄 수 있어요, 확실히. 아, 그, 오케이. 네. 그 이 운동은 제가 봤을 때 엄청 좋은 운동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석호가 했던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하겠네요. 마이클 잭슨 마냥 볼반을 뺀다. 그걸 일반인들 몇 마리는 절대 모르거든요. 그 부분을 좀 가르쳐야 돼요. 무게중심 뒤로 빼려고 하면 이 코어를 완전 잡은 상태로 뒤로 빠져야 되는데 네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중심을 약간 뒤로 놔라 가슴을 하늘 바라면은 초보자분들은 허리를 꺾어서 만들어요 이걸.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계속 꺾어놓고 있으니까 텐션 풀리고 여기에만 힘이 들어오니까 더 애매해지는 거예요. 가만히 있어도 골반을 빼면요 사람이 골반 앞으로 빼면 절대 상체가 앞으로 안 가요. 그렇죠. 못 가죠. 네, 골반은 오히려 앞으로 많이 빼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뒤로 기울어요. 하복부만 잡혀 있으면은 더 텐션을 잘 유지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뒤로 기댄 자세를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왜 이렇게는 안 해요? 이게 똑같은 거 같은데? 여기서 약을 한번 팔아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형님도 요즘에 이제 보디빌딩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아실 거예요. 반동이 중요하다는 거. 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오히려 반동을 너무 억제해버리면요 네. 운동의 템포가 확 끊겨요. 트레이너가 어려울 때 1, 2, 3 도와주잖아요. 사실 보디빌딩에서 그 한계에 조금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잡아놓고 하다가 너무 잘 느껴진다 싶을 때 힘들다 탄다 싶을 때 오히려 그때 반동 쳐서 하는 거예요. 그럼 1차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헬스장에서 이제 이런 구조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. 좀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A를 만들 때 저는 이제 가지런히 허벅지 앞에 놓는데 여기서 손 냅두고 팔꿈치 앞으로 내밀어요.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 자세만으로 텐션이 살짝 걸린 게 느껴져요. 반대로 빼볼게요. 팔꿈치 뺀 거 자 왼쪽은 빼보고 오른쪽 앞으로 빼보고 하면은 확실히 이 자세에서도 텐션이 약간 걸려요. 그래서 가슴 살짝 들어주고 이때 느껴주고 A 자세 만들고 오 건강합니다. 그 다음에 B 자세 만들어주는데 자 들고 버틸 건데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면 안 돼요. 우리 살짝 뒤로 기댄다는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네. 형이 한번 앞으로 보여주실래요? 그러면 확실히 승모에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약간 고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뭐 엄지를 살짝 내려주시면 후면도 참여할 수 있고 각도는 내가 설정해서 여러 부위를 타겟팅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 A 자세 만들었다 B 자세 만들었다 AB AB 왔다 갔다 그렇죠. 근데 계속 고개 들어주시고 가슴이랑 고개 살짝 위에 봐주시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. 날개뼈는 굳이 안 잡으셔도 돼요. 그냥 풀어주시고 상방위를 넣고 그냥 계속 앞으로 전신 느낌으로 사긴 해요. 네. 그러면은 뭔가 놓치는 게 없이 계속 들어가실 거예요. 와 방송용 리스 아니죠 이거? 아 방송용 아니죠 이거? 뭐가 좋냐면 네. 제가 느낀 바로는 이런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사레레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죠.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텐션이 그냥 끊어져요. 뚝 끊어진 느낌. 맞아. 근데 얘는 텐션이 안 끊기네요. 여기 다 걸려있는 느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타임 언더 텐션이라고 해요.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죠. 그래서 되게 긴장감이 유지된 채로 있다 보니까 금방 멍뱅이 되는 느낌. 그래서 형님 말씀대로 잡던 걸 놓쳐버리니까 사실 스위치가 또 켜지는데 여기 켜질지 여기 켜질지 모르잖아요.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. 이 사레레는 밑에 하체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운동이겠네요. 그래서 이제 3대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또 저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. 코어 잡는 방법, 복압 잡는 방법, 3대짱, 파워블리스짱. 세미나 자리 비면 등록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사레레 알아봤는데 약간 약치고 약한데요. 이거를? 저는 이거를 메인으로 안 둡니다. 이거는 진짜 인지예요. 이게 그냥 자극이구나. 내가 진짜 난 진짜 오늘 진짜 뒤질 때까지 하고 싶어. 난 내일 어깨를 들고 싶지가 않아. 들 일이 없어. 머리 그냥 안 감아도 돼. 그러고 싶으면은 봅시다.